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멋진 꽃말을 지닌 가막살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막살나무는 까마귀가 잘 먹는 쌀이라는 뜻을 가진 식물로 계곡이나 산에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산 중턱 양지 바른 숲속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9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겨울에도 가지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덜꽃나무하고 열매가 많이 비슷해서 많이들 착각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열매는 가막살나무가 조금 더 길고 달걀형에 가까우며 덜꽃나무는 둥글고 가막살 열매보다 약간 큰 게 특징입니다. 덜꽃나무는 밭에 한 그루 심어둔 게 있지만 현재 열매가 다 떨어진 상태이고 다음에 산에 가서 찾게 된다면 덜꽃나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가막살나무의 열매를 현미자라고 해서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겨울에도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해서 따지 않으면 가지의 붉은색으로 열매가 항상 매달려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열매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매우 풍부하고 단백질과 칼슘, 스코폴린, 쿠마린, 그리고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막살 열매의 폴리페놀 성분은 레드와인에 필적할 만한 양이 들어있어 성인들의 피로회복과 저항력 강화, 소화불량에 매우 좋으며 강장제, 동맥경화, 그리고 노화방지의 효능이 따릅니다. 담금주는 붉은 열매를 날 것과 말린 것 상관없이 용기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고 소주를 넣고 담궈주면 맛 좋은 레드와인 스타일의 몸에 좋은 건강주로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막살 담금주는 약효도 좋지만 아름다운 붉은 빛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면 힐링이 되면서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직접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하면 최고의 선물이 될 듯 싶습니다. 옛 고서에는 삼충을 다스리고 위로 치밀어 오르는 길을 내리며 뭉친 엄혈과 근육을 잘 풀어주고 이질과 부기를 가라앉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충이란 장충, 적충, 요충 세 가지 기생충을 합해서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나뭇가지를 다려 그 즙을 죽과 함께 소화에게 먹이면 회충을 죽인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풍열로 인한 열감기에 내복하고 뎀뇨작용이 좋아서 소변을 잘 보게 하며 몸속의 중금속과 노폐물 제거 그리고 뱀독 등을 해독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몸이 여의고 헛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빵빵하게 터질 듯 불러오며 영양장애로 인한 각기병과 배혈병 그리고 구루병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가막살 나무의 스코폴린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의 저하 촉진 및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아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어 혈관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여주고 시력 증진과 염증을 낮춰주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여 체중과 내장지방의 양을 감소시키며 지방간 및 당뇨 등과 관련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유리지방산과 포도당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간조직의 지질성분을 감소시키며 내장지방조직의 비만 관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열발생에 관여하는 UCP 유전자인 발열량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막살 나무의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비만과 지방간, 당뇨, 대사증후군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특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대사증후군은 고혈당과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25세를 전후해서 노화가 촉진되는데 자연적 노화와 외적 노화로 구분되며 자외선 노출 시 콜라겐의 합성이 감소하면 피부에 점차적으로 주름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서히 노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막살 나무를 달여 먹으면 노화를 막고 팽팽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연구진에 의하면 가지와 잎의 혼합 추출물에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으로 인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고 피부 노화와 주름살을 막고 화장류 조성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으며 봄과 여름에는 줄기와 잎을, 늦가을이나 겨울 사이에는 열매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줄기와 잎은 현미라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 3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현미자라하여 말린 열매 3-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즙이나 과일주로 가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막살 나무는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어서 특별하게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하루 적정량을 꼭 유지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